유튜브로 놀면서 매월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리비입니다. 7순의 나이에 완전 초보에서 535일 만에 구독자 10만 명, 월 500만 원 수입을 올리게 된 작가의 경험담과 노하우가 담긴 책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결단해야 제2의 직업인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죽었던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세상만사 무엇을 보든 평범한 일상에서도 유튜브 올릴 거리를 찾으려 머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새롭게 봐야 하며 다르게 봐야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일수록 유튜브를 권합니다. 은퇴해서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게 되니까요. 노후가 되면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큰 문제인데 유튜브를 하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성취란 고통의 산물입니다. 애쓰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서 고생해야 합니다.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채널 기획을 잘해야 합니다. 기존의 인기 분야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소재가 금방 고갈되는 콘텐츠는 하면 안 됩니다. 채널의 지속 여부를 따져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고려할 사항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기에 적합한 콘텐츠인가? 이 콘텐츠를 선호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는가? 이 콘텐츠로 꾸준히 방송할 수 있을 만큼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도 주제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시청자를 단골 고객으로 만들려면 시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시청자가 감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한다. 내용이 흥미를 유발하며 다음 방송이 기대되게 만든다. 시청자가 몰랐던 사실, 새로운 정보가 담겨 있으면 흥미 유발이 쉬워진다. 뚜렷한 화제, 이야기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유튜브는 결국 시간과 나, 그리고 아이디어와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스스로 질문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싸우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독자를 늘려봤자 수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억지로 구독한 사람이 충성 고객이 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업로드가 있어야 그 중에서 관심을 갖는 시청자가 쌓이게 됩니다. 댓글은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인기와 관심의 척도입니다. 시청자의 심리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댓글을 활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엄격한 실적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프로의 세계입니다. 잘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을 보며 기죽지 말고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유튜브에 꾸준히 녹여낸다면 이만한 노후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본업과 병행하며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유튜브만 한 것도 없습니다. 유튜브로 놀면서 매달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는 책 제목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70세 유튜버의 시작부터 535일간의 고군분투와 촬영, 편집, 채널 관리 요령까지 막연하게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인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유튜브는 완전 문외한이었던 작가가 독자들에게 동기부여와 방법까지 쉽게 알려준 유익한 책이었습니다.